여러분 진짜 안전하고 좋은 보조배터리를 단 2주간 전 세계 최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불에 안 타는 난연 보조배터리인데 저희가 가격을 안녕하세요. IT는 TechKid 이슐랭입니다. 여러분 보조배터리 많이 사용하시죠? 휴대폰 배터리가 탈착식에서 일체형으로 변하면서 보조배터리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희 스태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보조배터리 어떤 거 사용해요? 저 일체형 선 다양한 거 써요. 그러면은 보조배터리를 구매할 때는 어떤 거를 고려하시나요? 전 용량 큰 거 사는 것 같아요. 가격이랑 무게. 아니 여러분 안전은 생각을 1도 안 하시나요? 사실 한국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는 KC 인증을 받기도 했고 대부분 안전하지만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배터리로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배터리가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성분인지 저압, 고온, 저온, 진동, 충격, 외부 단락, 충전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한지 셀 불량 시 보호회로가 있는지 등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불에 타지도 않고 안전하면서 크기가 작은데 대용량이고 케이블이 일체형인 보조배터리 바우와토 보조배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바우와토 PD 22.5W 고속이출력 케이블 일체형 미니 대용량 보조배터리 20,000mAh인데 이게 좀 길죠. 그래서 뒤에서는 그냥 바우와토 보조배터리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과연 이 보조배터리가 정말로 좋은지 안전한지 저희 테키 채널이 바우와토 회사랑 협의해서 가지고 온 가격이 저렴한지 등등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달아둔 유튜브 쇼핑 태그를 클릭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절주절 그만하고 바로 가보실까요? 가장 먼저 언박싱입니다. 바우와토 보조배터리 색상은 화이트, 블랙, 아이보리, 파스텔 퍼플, 멜란지 그레이 이렇게 총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먼저 박스를 열면 설명서랑 본체 그리고 USB A-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꺼내서 볼게요. 전면에는 이렇게 작게 디스플레이가 들어있고 하단에는 이렇게 캐리어 모양처럼 생긴 오돌토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C타입 케이블이랑 8핀 케이블이 일체 있고 상단을 보면 USB A랑 C타입 포트가 있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 손에 잡아보면 이게 20,000mAh인데 이렇게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자 이제 충전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일체형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보면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일체형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하면 최대 20W 정도, 8핀 즉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하면 최대 18W, USB 포트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최대 22.5W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C타입 포트로 충전을 하면은 최대 18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가 휴대성이 좋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케이블을 챙기고 보조배터리 챙기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하면 뭔가 보조배터리인데 선이 달랑달랑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일체형 보조배터리인데 이렇게 케이블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조배터리를 이 케이블로 충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케이블이 튼튼한지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저희가 C타입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 케이블을 잡고 휴대폰을 진짜 세게 여러 번 한번 흔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제 휴대폰에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세게 한번 흔들어봤는데 이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튼튼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흔들었는데도 엄청 튼튼해서 놀랐습니다. 일단 일체형 케이블 엄청 튼튼하다. 그리고 이 보조배터리에서 이 케이블이 빠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보조배터리를 분해하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럼 한번 이제 이 보조배터리를 분해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 틈을 벌려주고 잡아 뜯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에 부품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기판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 일체형 케이블이 빠지면 어떡하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일단 내부에서 이렇게 잡고 당겨도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를 잘 해두었더라고요. 이제 분해를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내부 배터리와 외부 케이스는 양면 테이프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틈을 살짝 벌려서 배터리랑 회로들을 떼어주고 그 안에 구리판도 있었는데 이것도 떼어주겠습니다. 이 구리판이 내부 회로 쪽에서 나오는 열만 처리 하도록 생각보다 작게 있는 것은 좀 아쉽더라고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인더터 부분은 실리콘으로 보강을 해둔 것은 좋네요. 그리고 옆면을 보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감싸진 무언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을 제거해주면 온도 센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면 출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를 실리콘으로 배터리에 붙여주고 또 이것도 떨어지지 말라고 테이프까지 붙여주었네요. 이제 배터리 셀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것을 뜯어주면 이렇게 배터리 셀 한 개 용량이 10,000mAh 용량인데 배터리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 10,000mAh의 배터리 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20,000mAh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배터리 셀 제조사는 중국 회사로 NCM 기반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추정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NCM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주성분으로 소형 전자기기나 고출력 휴대용 배터리에 적합한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인데 리튬 코발트 산화물인
배터리인 LCO보다 발열및 폭발위험성이 낮아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배터리를 사용했네요. 그러면 배터리까지 알아봤으니까 외부로 나가서 이 보조배터리 케이스가 난연 소재로 되어 있는지 불에 진짜 안 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외부로 나와 있는데요. 터보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터보라이터는 화력이 세서 라이터에서 나오는 불길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붙여보면 이렇게 타는 것 같으면서 그을리다가 라이터를 끄면 불이 바로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생각보다 안전하죠? 이 바우아토 보조배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UL94V0 등급의 최고 등급의 난연성 소재가 쓰였다고 하는데 이 소재가 ABS 소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ABS 소재가 가연성 물질로 불이 붙으면 불이 잘 타요 원래. 그런데 난연성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ABS 소재에 난연제를 추가해서 난연 강화형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ABS의 충격이 강한 특징과 난연까지 모두 잡았다니 이거 생각보다 좋은 것 같네요. 이 바우아토 보조배터리는 항공 운송 안정성 시험을 통과했고 물질 안전 보건자를 항공 운송 기준 통과, 2차 단지 국제 안전 표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보조배터리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 쇼핑이랑 영상 설명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 남겨두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한 2만 용량인데? 4만원? 항공몰에서 판매하는 최저가는 현재는 34,800원이에요. 이러면 살 것 같아요? 조금 비싸. 얼마까지 할인해주면 살 것 같아요? 2만원 후반이면 살 것 같아요. 2만원 후반? 그러면 한 10%보다 조금 더 할인해달라는 소리죠? 아 근데 저라면 그거만 안 사요. 더 싸야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 최초로 바우아토 보조배터리를 전 세계 최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촬영일 기준 국내 최저가가 34,8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알리에서는 똑같은 제품이 24,510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전자기기 좋아하잖아요. 알리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도 알리보다 비싸면 안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가격은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면은 회원가입 10% 할인 쿠폰과 구독자 전용 쿠폰을 입력하면 8,000원이 추가로 할인되어서 최종 23,32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야, 엄청 저렴하죠? 알리보다 싸게 진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자사몰에서 구매하면은 배송도 빠르게 다음날 바로 오고 좋습니다. 구매 방법은 이 영상 유튜브 쇼핑 버튼이나 영상 설명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회원가입을 해서 10% 할인 쿠폰을 받으신 다음에 결제 직전에 저희 테키 채널 전용 구독자 할인 쿠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바우아토 난연성 보조배터리 20,000mAh를 23,32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 단 2주간 이 가격이니까 이번에 미리 여름 휴가 준비하실 분들, 보조배터리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미리 이번 기회 하나 쟁여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우아토 보조배터리를 분해하면서 이 보조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불태워보면서 진짜 불에 안 타는 난연성 소재인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보조배터리가 아니더라도 보조배터리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안전한 보조배터리를 구매하시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면 인터넷 최저가로 가지고 오고 또 신기한 제품이나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 근데 난연성, 안정성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디자인은 생각보다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캐리어 느낌도 나고 일체형 케이블로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색상도 이뻐. 근데 안전하기까지 하는데 지금 구매면 2만원? 저도 이거 올리고 하나 살 겁니다. 제 돈으로.